우리나라는 아직도 평론가 없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화가도 없다. 문화는 열매가 아니라 뿌리다. 뿌리를 생각하고 열매만 닮으려고 하거든. 그 뿌리가 뭐냐?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예술가는 본질적으로 단독자여야 합니다. 혼자 서 있는 사람이고, 또 예술가가 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제일 처음 사람이고 싶은 것이죠. 구술사, 동시대 사람들의 경험 따위를 구술한 것을 기록한 역사. 구술로 표현된 과거는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구술자가 기억을 발화하는 바로 지금, 다양한 문화사회적 맥락과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즉, 구술자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만이 아닌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해석자이자 평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술체록은 구술자의 시대적 경험과 함께 그가 겪은 의식의 변화, 그리고 시대를 횡단하면서 지켜온 가치관을 보다 생동감 있게 담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술체록의 가치에 주목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기록원은 2003년부터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체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본인이 직접 구술하는 창작 의도와 작품 세계, 예술적 체험, 창작 당시의 시대상 등 예술인의 생애와 업적을 기록하여 예술사 연구에 기여하고 있죠. 시대를 선도했던 다양한 분야의 원로 예술인의 삶은 영상으로 오롯이 담겨 체록문 형태로 함께 기록됩니다. 2003년부터 2021년에 이르기까지 구술체록에 참여한 예술가는 318명에 이르며 이들의 목소리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역사의 굴곡으로 상실된 문헌기록을 대신하여 미처 알지 못했던 당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Now I must ponder, what shall I do? Shall I go? Shall I stay? So when I teach, I try to give a storyline too.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가 구원의 손길로 한 단계를 올려주더라고요. 이제 나야 타협할 이유가 없잖아, 이제는 더. 네네. 더 이상 내가 뭐하러 타협을 하겠어. 누구한테 뭐 더 나를 알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가까이 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놓치지 말고 그대로 같이 이해를 시키고 나가고. 이거야말로 온 세계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격변의 시대, 척박한 환경에서 무에서 유를 이루며 예술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던, 어쩌면 그 예술적 의지로 시절을 살아냈을지 모를 근현대 예술가들의 숨결과 경험은 비단 지금의 예술가뿐 아니라 쉽지 않은 오늘을 살아내는 모든 이에게 삶과 신념의 가치를 생각하게 합니다.